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각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예배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깊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달을 첫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렀는데 옥수수의 이삭을 의미하고 고리의 이삭이 나오는 때입니다. 아비벌은 지금의 3, 4월에 해당합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무늬빵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유월절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로 합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방법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무늬빵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셔서 모든 장자를 치셨는데 무늬빵과 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의 페사크, 라틴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맛자라고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고 딱딱한 빵이나 크래커와 같은 것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3, 4월에 속해 있고 니산월을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아비의 의미는 곡식의 이상이 생기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어진 농사력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0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할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먼저 곡물 중에 첫 이삭 한 단, 마른 곡식으로 하면 한 오매를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 들여 흔드는데 안식일 다음 날 흔들 것이며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익은 곡식 한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린 후에 일곱 안식일을 세고 그 다음날 50일이 되는 날에 곡식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7 안식일이 지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와 화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성회를 지킨 후에 비로소 곡식을 베는데 가난한 자들과 고류민들을 위해서 단고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아비벌 이삭이 필 때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이 곧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곡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이란 말은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소제와 번제와 전제를 드리는 이 예식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까지 먼저 절대로 떡이나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을 먹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첫 이삭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이라고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추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7절은 the feast of weeks 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 보통 히브리어에서 샤브오트는 일주일이 7일이므로 7 곱하기 7로 49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맥주의 초실절 여기서 맥이라고 하는 말은 보리가 아니라 원문에는 휘트, 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추수의 첫 열매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7.7절은 맥추절이 아니라 밀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한글 성경에서 아마도 의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우리나라로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이 끝날 무렵 이른 보리 이삭을 여호와께 한 단을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그 후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날 50일째에 7.7절 즉 오순절을 지키며 비로소 다 익은 곡식인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7.7절에 대한 잘못된 의역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맥추절은 수수절, The Feast of Harvest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역시 7.7절의 추수절기를 의미합니다. 굳이 맥추절을 말한다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이삭은 밀이 아니라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오는 곡물 중에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보리 이삭입니다. 보리가 이삭에 맺히고 밀이 이삭에 맺히는 기간은 50일의 차이가 납니다. 니산월, 아비벌, 보리 이삭이 맺히는 시기에 맺힌 첫 이삭인 보리를 먹지 말고 한 단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새 보리를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교절에 무교병을 구워서 먹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 절기에 맞지도 않고 반절의 감사라고 하는 자의적인 절기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절기에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에 보리 농사를 생각해서 한국교회가 절기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리 고개를 넘어가는 힘든 시절에 보리라도 먹는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맥추절을 만든 것 같은데 요즘에는 1년 중 상반기에 감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7절 오순절에는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두 개를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립니다.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아 태워서 드리는데 이는 화제라. 또 수용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레위기 23장 17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떡은 특별히 누룩을 넣어서 구워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77절이 끝나면 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하는 성일입니다. 속죄일은 나팔을 불므로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7월이라는 것은 아비벌로부터 7째 달인데 티슬이라고 불려지고 지금의 9월 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아비벌을 1년의 첫 번째 달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월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해의 첫 달이었습니다. 여러 주석가는 새해이므로 나팔을 불었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새해를 바꾸셨는데 애굽에서의 새해를 다시 지키라고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속죄일을 준비하라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나팔은 7월 10일 속죄일날 다시 한번 저녁에 불려진다고 레위기 2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7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금식을 말하는데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7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특별한 안식일로 지키면서 금식과 회개를 합니다. 지난 달들의 모든 죄를 씻는 회개입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모든 일을 멈춰야 합니다. 금식에서 죄된 자들은 팔곰에 의하면 병자와 9세 이하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날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다른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과 함께 지킵니다. 수장절은 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저장하는 기간입니다.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곡식과 포도주 틀에서 짠 포도주를 모아 저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신명기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가족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객과 과부와 과와 함께 연회를 즐깁니다.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레위기 23장 4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42절에서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가족들과 노비, 레위인들과 객과 과부, 부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초막, 테버너클, 초막은 임시 거처, 천막집을 말합니다. 임시로 만든 거처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고생하며 지내던 때를 기억하고 그 고통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빈부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장엄한 날, 초막절은 매일 아침마다 동틀 무렵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키러 와서 그 물을 부으면서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 앞에 이르면 제사장 둘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들은 수문을 통하여 실로암 연못에 다녀왔는데 실로암의 물을 홍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때 최고의 연주가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실로암에서부터 행진을 하여 수문 앞에 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즐겁게 외치면서 수문으로 들어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실로암에 물을 들어갈 때는 금그릇을 가져다가 금그릇에 물을 담아오고 은그릇에 그 물을 옮겨 담은 뒤에 제단으로 갖고 와서 그 물을 붓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초막절을 지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희생제사를 담당했고 두 번째 그룹은 수문을 통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왔으며 세 번째 그룹은 동쪽에 있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을 통해 모짜 골짜기로 내려가서 25에서 30피트 정도의 시내보드를 잘라 그 시내보드를 흔들며 성전을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그것을 흔들 때 바람 소리가 나는데 히브리어로 바람. 이 바람은 루아크, 성령이란 뜻입니다. 즉 생수와 바람을 상징하는 성령과 함께 두 제사장의 무리가 성전을 향해 가는데 이는 진리의 성령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 마지막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물을 기르다가 물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다리가 새 딸린 거망아리가 있는데 수문에 나와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 그때 제사장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왼편으로 돌면 두 은대가 있고 하나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로 채워져 있다. 제사장은 포도주가 담긴 대야에 물을 붓고 물이 담겨져 있는 대야에 포도주를 붓는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며 춤을 춘다.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깃는 장소의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그의 생에 어떤 기쁨도 보지 못한 것이다. 이 의식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행한 전통이며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